화이트나도 이동희 뉴스정에서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종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그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보도자를 냈는데요. 총선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미련 없이 제 뜻을 접으려고 한다며 아쉬움은 남지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숙명을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에서도 부담감이 있었을 테고 아마 네. 모종의 이야기가 오간 것 같고요. 공개적인 얘기가 있었죠. 만일 출마를 강행하게 되면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당내에서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민심을 봤을 때 여론을 봤을 때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상 의장 섭섭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우한 폐렴 증상자로 분류된 21명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됐네요.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격리가 돼서 계속 주시를 했는데요. 검사를 해봤더니 지금 계속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사 대상인 증상자는 없다라고 밝혔고요. 국내 확진 환자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 관광객 35세 A씨. 지난 20일 확정 판정을 받았는데 A씨는 미열이 있지만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출마한다 안 한다 이가 있었는데 오늘 네. 결정 났습니까? 네,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제안을 했어요. 종로에 출마해달라.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전 총리가 뭐 어제 기자들에게는 뭐 대표 뜻을 거슬 수가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산역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귀성 인사를 한 다음에 이 전 총리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 1번지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다. 이렇게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공동상임 선대위원장 제안에 대해서도 역사의 분수령에 대해 4.15 총선에 최고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것도 과분한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공식 수락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종로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맞붙는 빅매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상대 당의 결정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제 개인의 마음을 말하자면 신사적 경쟁을 펼치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랑 뭐 경쟁해도 좋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 측 아직 결정 못했죠. 그렇습니다. 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어제 신년 기자회견 통해서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차장, 부장검사와 평검사 759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2월 3일자로 단행되는 인사인데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또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을 냈고요. 유재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왕지청장으로 전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서울중앙지검 차장도 모두 교체했는데요.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 부산 동부지청장으로 자리 옮기고요. 한성리 4차장은 대구 서부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검사를 포함해서 발령을 냈고 특히 관심 걸었던 게 바로 이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이었는데 예. 이 양 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가 발령이 났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죠. 맞습니다. 좌천이 됐습니다. 예. 그 차장 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기 때문에 지휘부는 수사 지휘부는 교체. 네. 근데 부장 검사, 부부장 검사들은 유임됐으니까 법무부 이야기는 수사에는 문제 없다. 그렇습니다. 공판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영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이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 부장으로 옮기고요. 뭐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과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장은 유임이 됐어요. 뭐 이런 걸 보면 아니 우리가 이제 조직을 바꾸면서 한 인사지 이걸 뭐 수사를 하지 말라. 그만둬라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법무 관계자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임해서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추미애 발 1차 인사 있은 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출렁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요.
네, 한번 봐야 될 걸로 보이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가 법무부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거기서 조직문화 개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초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들을 사실상 문책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조직 쇄신이라는 메시지를 새롭게 던진 걸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여야 반응은 좀 엇갈렸습니다. 이걸 잠깐 전해드리면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라고 하더니 청와대 눈치 보고 말 잘 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결국 숨겨둔 검은 진심이었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새로운 보수당은 국회의원 일동이 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함께했는데요.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 방해다. 문 대통령은 검찰 보복 인사를 즉각 처리하고 추미애 장관의 해임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대폭 교체해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는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후로 끝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늘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네요? 네.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건데요. 뭐 최 비서관은 변호사 제식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뭐 이게 검찰에서 보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한 차례 직접 발급해줬고 두 번째는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한 날 검찰이 설 연휴를 앞두고 최강욱 비서관을 전격 기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법무부가 오늘 인사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예정돼 있었죠. 근데 묘하게 윤석열 총장이 오늘 이렇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맞불을 놓는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예, 대결 양상으로도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강욱 비서관 측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법정에서 치열한 증거 싸움, 논리 싸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총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 전환을 위해 새로운 영입 인재로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를 영입했는데요. 그동안 자유한국당 하면 떠올랐던 전형적인 보수 정당,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오늘 자유한국당 영입 인재로 발표된 허은하 한국 이미지 전략 연구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 전략가 허은하입니다. 예, 먼저 자유한국당 입당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좀 들어볼까요? 아, 계기라고 한다면 우선 마음이 움직이는 그 영입 설득력 때문에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꿈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좀 억울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일의 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평가라던가 뭐 매력을 좀 더 많이 발휘해서 인정받았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자유한국당이나 이념적으로 보수정당의 마음이 좀 있었습니까? 평상시에 자유한국당과 보수정당에 대한 마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습니까? 제가 하는 일을 가지고 예. 변화시키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예. 그 염동열 위원장이 저한테 우리 당에 때를 벗겨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 일을 제가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제 할 일을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 그리고 제 스스로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념적인 것 아니면 성향이 어떠하냐라는 예. 것을 여쭙는 것이라면 예. 묻는 것이라면 저는 뭐 조금 그냥 생각이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는 제 신념은 그냥 그 상식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예. 그러니까 상식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거랑 또 누구든 억울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가지면서 배운다는 입장으로 좀 살아야 한다라는 게 저희 조직원들한테 하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주문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신념으로 사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그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그런 상식이라면
뭐 어떤 일을 놓고 판단하고 시행할 때 내 편이나 네 편으로 좀 판단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리고 또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에 따라서 판단하기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 살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 염동열 예. 위원장이 한국당의 때를 벗겨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 자유한국당이 뭐 비호감 정당이다. 젊은이들에게 네. 외면받는 정당이다. 뭐 이런 네.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네네.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좀 표현력이 많이 부족한 정당 같습니다. 정당인들 예. 같고요. 대부분 이게 얘가 될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발표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제가 보면서 아쉬웠던 점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도 정말 괜찮은 분인데 상대방이 되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많이 좀 오해받고 있는 것 같고 예. 한국당은 그게 조금 더 그런 표현력이 더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손혜원 홍보위원장을 영입해서 재미를 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 네 이번 자유한국당 입당하셨으니까 총선 전에 그 네. 자유한국당의 아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안 좋은 이미지를 벗겨낼 보관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비호감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든 이제 호감을 받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제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눈높이 맞추는 것 같습니다. 눈높이 그러니까 예 그렇죠. 내 스스로 봤을 때 괜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봤을 때 괜찮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생각했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친근함이야 화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그 눈높이를 좀 맞춰서 그 국민이 좀 한번 보시고 싶은 정당 그리고 저 사람들 무슨 말 하나 좀 듣고 싶은 그래서 이렇게 손잡고 좀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정당을 만들어가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눈높이 맞추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조금 구체적으로요. 제가 아까 손혜원 의원 이름을 언급한 거는 손혜원 위원장이 네네. 민주당에 들어가서 정당 이름을 바꾸고 플래카드를 바꾸고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이 그 버렸던 파란색 이거 너무 좋다고 그 파란색을 이용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혹시 그런 구체적인 아이템을 여기서 말씀해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아, 예. 여튼 뭐 당명도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예, 황교안 네. 대표도 어떻게 이미지 변화 필요하다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기존의 직업이었다면 괜찮지만 지금은 국민의 마음의 국민과 이제 마음의 거리를 좀 좁혀야 되는 정치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 그래서 이제 국민이 편안하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유한국당의 지금 그 고유 색깔이 붉은색인데 이 붉은색은 네네. 어떻게 그대로 가는 게 좋겠어요? 사실 그 붉은색이라는 게 승리나 활동성이나 뭐 이런 열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기에서의 빨간색은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다라는 색이기 때문에 예. 그게 상당히 좋은 색이거든요. 어허. 파란색만큼 어허. 상당히 좋은 색인데 문제는 그 빨간색을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떠오르면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같이 떠오르게 된다면 색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좀 더 국민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예.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이번에 총선에도 진출하십니까? 아, 그런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도와드리는 부분,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좋은 이미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좀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당에서 나가달라고 하면 어떻게? 아, 제가, 네,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방금 진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변신이 어떨지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허은아 한국 이미지 전략 연구소장이었습니다.